이제 만약에라는 OST가 이제 성적이 좋아서 저조차도 이제 기분이 좋지만 그래도 막 자랑하고 다니진 않잖아요. 본인이 그렇게는 네, 쑥스러우니까. 그래서 조용히 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가게를 운영을 하세요. 근데 이제 손님들이 아, 이 가게가 그 가게인가 그냥 그 저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가게가 그 가게인가 하는데 아빠께서는 바로 손님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, 맞습니다. 여기 그 태연이 집, 만약에 부른 태연이 집 맞아요. 자랑하고 싶죠? 말씀하시니까. 저는 지금도 막 화끈거리는데 너무 민망해서 아빠 왜 그러시냐고.